보여줬었는데요. 자, 우리 김승학 그리고... 선수, 이정백 선수.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빅매치가 벌어집니다. 그레코로마니아 59kg급 삼성생명의 이정백 선수가 홈커너, 그리고 성신양회의 김승학 선수가 청코너입니다. 네, 김승학 선수가 여기서 승리를 할 경우에는, 자, 지금 바로 들어갔는데 하지만 지금 주심의 휘슬이 계속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김승학 선수가 여기서 승리를 할 경우는 최종 선발전을 가지 않고 김승학 선수가 올림픽, 네, 티켓을 거머쥡니다. 그렇죠. 이 쿼터를 가지고 온 것이 바로 김승학 선수인데요. 김승학 선수도 이제 올림픽에서 메달을 기대할 만한 선수인데요. 그렇지. 이정백, 아, 적극적으로 나오는데요. 안쪽으로 파고 선수 들어가면서, 아, 아, 지금은 노포인트로 선언이, 예, 됐습니다. 그렇지요. 이정백 지금까지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예, 체력 안발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오네요. 김승학, 하지만 김승학도 지금까지 거둔, 아, 성적만 본다면 정말, 그렇지요, 어마어마하게 거두고 올라왔는데요. 김승학 선수가 적극적인 파이터예요. 네. 지금 초반에 좀 당황했던 거예요. 네. 자, 양 선수가 아직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패시브가 주어지는데요. 김승학 선수에게 패시브가 주어집니다. 1분이 지나가고 있는 현재 양 선수들 아주 또 치열한 어깨 다툼이 계속됩니다. 그렇죠. 어깨가 상대방 어깨보다 좀 낮게 좀 가라앉혀줘야죠. 네. 이정백 약간 숙여됩니다. 이정백, 저 김수학 선수 너무 높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래쪽 허리티클. 아, 이정백, 예, 선수의 패시브가 주어집니다. 레슬링 경기는 조금만 밀리면 바로 패시브가, 네, 들어갑니다. 양 선수 모두 패시브를 한 차례씩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패시브가 선언된다면 초이스가 되겠죠. 그렇죠. 김승학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것은 김승학, 하지만 이정백도 위쪽에서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밀어붙여야죠. 자, 그렇죠. 김지혁 선수 경고 주지야 공격을 하라고. 네. 자칫 잘못하다가 또 패시브가 나와서 이대로 중요한, 그렇지요, 공격 찬스를 내어줄 수 있겠는데요. 아, 김승학 뭐, 선수의 패시브가 주어집니다. 먼저 패시브를 받습니다. 초이스 배터리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정백 임금 삼성생명 김민석 코치는 빠른 공격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예, 정확히 포지션을 해야죠. 네. 위쪽에서 잡아냈습니다. 잡았습니다. 이정백 잡았습니다. 이정백 왼쪽으로 잡았습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돌아냈습니다. 2포인트 이정백.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안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아, 김승학이 버텨냅니다. 예, 노포인트입니다. 아, 이정백 선수 경기 잘 풀고 있습니다. 네. 정석 따라 풀고 있습니다. 노련하고 영리하게 아주 잘 풀어내고 있는 이정백, 일단 2포인트로 점수 앞서 나갑니다. 밀어붙이다가 패시브 받아서 역구리 공격 성공. 네. 아, 정석 따라 풀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지금은 노포인트가 선언됩니다. 지금 양팀 세컨드도 아주 강하게 이 경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1회전 남은 시간은 30초. 그리고 다시 한번 주의를 주고 스탠드 자세를 취합니다. 이제 30초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몰아붙여야죠. 그렇죠. 어떤 경기 결과를 낳게 될지, 일단 1회전에서 분위기를 잡는 선수가 어떤, 그렇죠, 선수가 될지. 2대0 점수 아직 승리를 단정하면, 그렇습니다, 예, 단정하면 안 돼요. 남은 시간 10초. 이정백과 김승학. 이정백 선수 호흡 맞추죠. 그리고 이대로 1회전이, 그렇지, 종료됩니다. 아, 이정백이 파테르 자세에서 한 번에 옆 굴리기를 성공시키면서 점수 2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 정확히 허리를 압박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정백과 밀어붙이죠. 밀어붙이다가 패시브를 하나 얻습니다. 그렇죠. 이 장면에서 이것은 노포인트였는데요. 예, 그렇죠. 떨어질 때 등이, 네, 예, 등이 매트 쪽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는 완벽하게 돌아가면서 이제 2포인트가 선언됐고 여기서 빠지죠. 그렇죠. 예, 미끄러지죠. 김승하 선수도 노련합니다.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을 보면. 자, 이제, 아, 남은 포인트는 남은 시간 이제 단 3분. 3분 뒤면 아주 양팀 김승학 선수가 이기면은
네. 올림픽 비행 리우 올림픽행 비행기를 타지만은 네. 지면은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렇죠. 두 선수가 다시 한번 재경기를 펼쳐야 되는데요. 이정백. 이정백은 역시나 그 부분을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위쪽에서 잡아냈습니다. 끌어줘야죠. 저기서 끌어줘야 됩니다. 네. 아, 김승학이 빠져나오네요. 자, 김승학. 이정백. 오늘 한쪽 손이 잡힌 채로 한쪽으로 이제 대결인데요. 네, 이정백 선수가 빠떼를 하나 또 받지요. 네. 초이스. 초이스입니다. 김승학의 초이스는 파테르 공격입니다. 네, 여기서 빠테르 공격 만만치 않을 거예요. 김승학 선수도. 네. 언제든지 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예요. 이 파테르 자세에서 양 선수의 최고의 기량과 최고의 모습을 자랑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정백 일어나려고 했습니다만 잡아냈습니다. 김승학. 저기서 왼쪽으로 완벽하게 잡아야 왼쪽으로. 되죠. 완벽하게 잡아야죠. 아직 못 잡았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양손을 본인의 손을 정확하게 잡지 못했는데요. 못 잡았어요 지금. 예. 자, 위로 빠져나가려는 이정백. 들어올려야죠. 김승학. 들어올려야 됩니다. 들렸습니다. 이정백, 김승학. 여기 득점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자, 들렸습니다만 정확하게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아, 찬스를 못 살리네요. 자, 김승학이 드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만 그 이상의 포인트는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아, 세컨에서는 다리를 밀었다고 한번 어필도 한번 했으면 네. 될 것 같은데 안 해내네요. 그쪽 방향에서는 지금 안 보였어요. 다리 꼬는 게. 네. 이거 보십시오. 다리 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다리를 밀고 겨나가는 저건 반칙이죠. 이점에 다시 파테르 공격이죠. 자, 여기서 일단 좋은 찬스를 맞이했던 김승학이 포인트를 가져가지 못하면서 이제 경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단 2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주어진 기회 네. 살렸으면 승부는 결정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김승학 입장에서는 2분 내에 점수가 필요합니다. 몰아붙여야죠. 지금 출혈을 지혈하고 나왔던 김승학. 허리 태클 들어가고 조금 아래쪽으로 공격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 김승학 선수가 허리 태클을 잘 주로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네. 근데 이정백 선수가 워낙 잘 아니까 지금 기회를 주지 그렇죠. 않고 있어요. 지금 허리 쪽에 대한 방어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이정백이에요. 지금 태능 선수들에서 같이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두 선수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서로를 아는 만큼 이 경기가 아주 치열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절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 1분 30초. 그렇지요. 김승학 계속해서 허리 쪽을 노려보고 있는데요. 아, 이정백 선수 방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김승학 선수에 대해서 전혀 빈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김승학이 조금 이제 무게 중심을 다시 올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그렇지, 한번. 허리 채지연 위쪽에서 잡은 이정백. 다시 한번. 이제 남은 시간 1분입니다. 이정백이 1분을 버티게 된다면 최종 선발전을 거쳐야 되고 김승학이 1분 내에 점수를 낸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지금의 과정. 아, 지금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요. 김승학 선수. 네. 지금 중간에 한번 지혈의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김승학 선수가 다시 출혈이 많아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지혈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정확히 51초. 지금 방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백 선수? 네. 저렇게 방어만 하게 되면 또 패시브를 받아요. 그러면 2점이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네. 승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정백 입장에서 조금 영리한 플레이가 필요하겠는데요. 그렇지요. 패시브를 안 받고 하는 경기. 상대방을 흔들면서 좌측이나 우측으로 돌아줘야 돼요. 경기 바로 시작됐습니다. 김승학이 아래쪽으로 위쪽에서 이정백. 자, 지금 이렇다 할 공격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 40초. 그렇죠, 다시 허리 태클 빠져나오면 이정백. 아쉽습니다. 김승학. 김승학. 그렇죠. 그리고 패시브가 주어집니다. 그렇지. 그렇지요. 한 포인트에 빠테르 공격.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김승학은 이제 점수차가 한 점이 되겠고 파테르 유리한 고지에 점점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돌아가면은 경기는 종료가 되죠. 네. 남은 시간은 정확히 34초. 김승학이 올라가느냐, 이정백이 승리를 거둬서 최종 선발전으로 가느냐. 잡고 굴리면 이정백 일어나려고 했으면 다시 한번 깔아봅니다.
잡아야지 완벽하게 자꾸 공격을 해야 됩니다. 김승학이 이전에 파테르에서 성공하지 네. 못했습니다. 기회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뒤쪽에서 비슷한 동작에서 이래저래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그립이 필요했어요. 자, 이정백이 완벽하게 버텨냅니다. 이번 파테르 자세 김승학에게 나가 싶습니다. 김승학 다시 아래쪽으로 남은 시간 10초 9초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점수는 단 1점 차 4초 남았습니다. 시간 보낼 겁니다. 이정백 선수. 그렇죠. 과감하게 들어가 보는데요. 이대로 경기가 종료됩니다. 이정백이 승리를 거둡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정백과 김승학 다시 한번 최종 선발전을 거쳐야 됩니다. 네, 30분 후에 최종 선발전을 해야죠. 김승학 선수가 쿼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본인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있겠고, 이정백 선수는 여기서 결승전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에 한 번 더 최종 선발전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네. 1차 선발전에서는 김승학 선수가 1등을 해서 네. 가서 외국 가서 쿼터를 따왔어요. 네. 2차 선발전은 이정백 선수가 1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전을 가리게 돼 있습니다. 1차전 승자와 2차전 승자. 그래서 30분 후에 최종 선발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여사를 몰고 가면은 두 선수 어떻게 장담을 못하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포인트는 단 2대1이긴 하지만 양 선수의 경기는 정말 치열했습니다. 양쪽 세컨들 작전이 필요할 겁니다. 네. 예, 지금 경기를 했기 때문에 작전이 필요할 거예요. 아마 신중하게 경기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그레코로마뇽 66kg급과 59kg